안녕하세요. 스마일 다육입니다. 오늘도 반갑습니다. 날씨가 너무너무 푹해졌어요. 따뜻해졌다는 얘기죠. 네, 이제 뭐 영화로 안 내려가고 영상에서만 있으니까 우리 다육이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. 반짝반짝반짝. 네,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렇게 하루 일과 끝났어요. 저녁이 됐습니다. 이 토끼를 가져왔을 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었어요. 요 아이한테 맞는 다육이를 선정해서 신고 싶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. 못 찾고 있다가 계속 고민을 했죠. 뭘 심어주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고 토끼는 크고 오늘은 기필코 이 토끼에다가 예쁜 아이를 신고 싶어서 아침부터 매장 한 두 바퀴 돌았습니다. 그랬더니 뭐가 있었는지 보세요. 요 아이 신월입니다. 제 쇼츠 영상에서도 보셨죠. 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아이를 심어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파뜩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요 아이를 모조리 뽑아놨더니 이렇게 꽃봉오리가요 생겼어요. 꽃이 지금 활짝 펴가지고 진 아이도 있고 꽃봉오리가 져서 요 아이는 꽃이 필 거고요. 활짝 펴서 이뻤는데 제가 뽑아놔서 이렇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꽃봉오리가 있어서 요 아이는 또 필 거고요. 그러니까 마디마디 다 꽃이 피게 생겼더라고요. 이렇게 남자아이 토끼에다 심어주고요. 여자아이 토끼는 네, 또 대기 중입니다. 요 아이에다가 네, 예쁜 신월 꽃이 하나를 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. 정말 이쁘겠죠. 그래서 요 아이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자체가 커가지고요. 각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. 보시는데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재밌게 봐주세요. 일단 꽃이 이렇게 이제 빨강색이잖아요. 그래서 요 화분 색깔 연꽃이죠. 연꽃 색깔하고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 토끼는 30만원짜리예요. 판매가격 30만원인데요. 제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뭐 왕복 1시간 거리는 제가 배달도 해드릴 거니까 세종 뭐 옥천, 대전, 뭐 금산, 세종까지 계신 분이 주문하신다면 제가 기어이 배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깔망을 좀 크게 깔았어요. 네, 흙을 채워주겠습니다. 토끼에다가 이제 이걸 심어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. 아침부터 준비는 했는데 이제서야 이 퇴근 시간에 분갈이를 하고 있답니다. 이 연꽃은요 약간 뭐라고 하죠? 약간 앞쪽이 낮아요. 뒤쪽은 조금 높고 앞쪽이 낮아서 뒤쪽을 조금 흙을 더 채워주고 심어주도록 할게요. 잘 자라겠죠. 연장이 필요합니다. 연장. 지금 한 7시쯤 됐으려나요 저녁? 근데 아직 영화가 아닌 걸로 보니 너무 좋아요. 일단은 가운데에 이렇게 가쪽으로는 비워두고요. 가운데에 종수잎으로 해서 심어줄게요. 화분이 큰 만큼 흙이 많이 들어가요. 뿌리가 좀 길게 뻗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건강하고 좋지요. 너무 깊어요. 아니다. 그냥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. 도전입니다. 흙을 좀 채워놓고 이 조로에서 물이 나올 것 같은데 막힌 거예요. 막힌 조로입니다. 이 신월이 지금 15포트를 제가 뽑아놓았어요. 뽑아놓았는데 요 15개가 더 들어갈지 남을지 남는다고 하면 또 다른 곳에 또 심어주도록 할 거예요.
그래서 토끼합을 또 대기 중입니다. 작은 토끼가 이 시너리 남으면 또 작은 토끼에 심어주려고 대기 시켜놓았습니다. 대기 중 토끼. 아, 남겠어요. 이게 시너리. 작년 여름에 화상으로 좀 고생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여름 내내 물만 주고 약간 그늘에서 자라게 놔뒀거든요. 그랬더니 올해는 이렇게 식구를 많이 늘렸더라고요. 이 정도 크지는 않았죠. 작년에는. 근데 많이 커졌어요. 식구를 늘렸습니다. 약간 이제 토끼 이 똥배. 똥배 때문에 그늘이 좀 생길 수가 있죠. 이 아이는 다육이처럼 뭐 햇볕 못 본다고 웃자라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신월은. 대신 꽃이 엄청 이쁩니다. 예쁜 꽃을 보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작년에 화상 입었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예쁜 꽃이 피어야 되는데, 꽃필 꽃이 꽃을 피워야 하는 곳에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좀 새까맣게 탔었어요. 마음이 아팠는데, 겨울 동안 그래도 이제 병치레 안 하고 잘 자라더라고요. 이렇게 벌써 꽃이 피고 말라가지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. 꽃몽우리가, 네, 이렇게. 얘는 지금 꽃몽우리잖아요. 이렇게 올라오는 애도 있고. 여름 내내 꽃이 피고 있을 것 같은. 그죠? 맞죠? 꽃몽우리가 있으니까. 응?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? 남을 것 같았는데? 일단은. 합식은요, 제가 해보니까, 이렇게 해놓고,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르게 또 심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그 러블리 로즈도요, 다시 심었습니다. 마음에 안 들어서. 그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자리 잡으면. 지금은 이게 이제 아침에 흙을 틀어놓은 거라서 꽃이 좀 말랐어요. 근데 물 한번 주고 나면 또, 꽃이 활짝 필것 같죠. 예뻐요. 토끼가 지금 매장에, 저희 매장 말고요, 행복한 꽃걸음 매장에요, 가격대별로 다 있더라고요. 뭐더 비싼 아이도 있고 좀 저렴한 아이도 있고 토끼가 많아요. 예쁘죠, 토끼. 근데 이 다육이 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. 꽃이라서. 아이고야. 벌써 15개가 다 들어갔나요? 뽑아놓은 게다 들어갔어요? 15개가 안 됐었나? 12개였었나요? 그러면 좀 얘를 앞으로, 이렇게 해서, 앞쪽으로 모아지게 할게요. 와, 진짜 이쁠 것 같은? 제 눈엔 보입니다. 예쁜 그 모습이. 하나는 이쪽에. 이제 뭐, 3월달 되면 꽃놀이 다니신다고 이제 하실 거잖아요. 우리 이제 다육 집사들은 우리 다육이가 단풍이잖아요. 베란다에서 단풍놀이 한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, 정말로. 3월 꽃샘추위는 뭐 한겨울 추위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춥잖아요. 그 때만 지나고 나면 우리 베란다에서 단풍놀이 할 거예요. 옥상에서 단풍놀이 할 거예요. 신나요, 벌써 생각하기만 해도. 15개가 안 됐었나 봐요. 그래서 좀 앞으로 해서 심어줄 걸 그랬나 봐요. 이렇게
흙이 좀 모자라네, 이쪽으로. 그래서 이제 복토. 모아져라, 모아져라. 네, 됐습니다. 노화 같은 경우는 뭐 손톱 신경 쓸 것도 없고, 그냥 뭐 꽃대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고, 그냥 심어주면 되니까 편하게 심었습니다. 그냥 마른 꽃대들은 좀 잘라주고요. 새로 올라온 꽃대, 네, 예쁘게 붓겠습니다. 물을 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듬뿍 화분이 크니까. 이렇게 듬뿍 물을 주겠습니다. 얼굴도 좀 한번 세수해주고, 우리 여자친구도 한번 세수하고, 샤워 좀 하고, 이렇게 이쁩니다. 너무 예쁘죠? 세수도 좀 해주고, 얼굴에서 좀 빛이 나요. 이렇게 우리 신월도 이제 예쁜 꽃을 피워줄 수 있게끔 물을 좀 듬뿍 주겠습니다. 아, 시원하네요. 저녁 시간이라 좀 그늘져서 아쉬운데, 내일 엄청 예뻐질 거예요. 그러면 내일은요, 소초 영상으로 우리 토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침에 뽑아놓은 아이라서 꽃이 조금, 네, 넘어졌죠? 괜찮아질 거예요. 이렇게 예쁜 토끼와 오늘은 하루를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. 여러분, 행복하시고요. 맛있는 저녁 드시고요.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